캐나다에서는 그 팥에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정육점 가서 그 한국 정육점이라고 LA 갈비를 아예 이렇게 재서 양념해서 이렇게 팔아요. 예. 그러면 그걸 사다가 이제 그 파크에 가요. 동네마다 파크가 다 있고 바베큐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순만 사가지고 가서 이제 굽는데 그 LA 갈비의 그 양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캐네디언들은 거기에서 소시지나 마시멜로 정도 구워 먹어요. 그런데 우리 테이블에서 요만한 전기 밥솥을 가져가고 LA 고기를 막 구우면요. 정말 캐네디언 애들이, 10대 애들이 막 몰려와요. 우리 쪽으로. 막 몰려와서 처음에 이렇게 기웃기웃기웃 봐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어떤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소세지 하나를 들고 와서 이 소세지랑 네 갈비랑 저 고기랑 바꿀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 이러고 제가 한번 바꿔줘요. 정말 큰일 납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애들이 정말 맛있어해요. 예, 그럼 제가 몇번 하고 미안하다. 우리가 먹을 양이 부족하다. 너가 제의해주는 거 고맙다. 이러고 이제 빠이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양념갈비의 정말 그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캐나다 살때그 LA 갈비는요, 양념 안한 것도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소금만 이렇게 뿌려서 굵은 소금 막 뿌려서 구워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그때가 그립네요. 네. 네. 퀸JY님이 저희 친정엄마 말로는 나이 들어 3대 골칫거리가 전원주택, 운동기구, 그릇이라고 하시며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힘들어 교통이 편하고 병원 가기 좋은 것이 가장 좋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그걸 보죠. 우리가 나이 드신 분, 실버들은 병세권이라고 해요. 종합병원이 가까운 거.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저한테 중요한 거는 식당이에요. 저는 식당, 카페, 뭐 영화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영화관까지 있으면 너무 좋죠. 저희 도곡동은 극장까지 있거든요. 정말 좋은 지역이라서 제가 도곡동 되게 좋아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촌동 좋아합니다. 이촌동도 극장은 없지만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운동할 수 있고 병원 가깝고. 예, 그런데 거기 말고 이제 경기도권으로 한번 제가 강원도 속초에 있으니까 속초 정리하고 이제 경기도권으로 한번 오려고 지금 중간 단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본 지역은 해당이 되는 지역이었고 학군이 좋아요. 학군이 좋아가지고 제가 아 여기는 집값이 떨어지진 않겠다, 매매는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코치님 모자 일본 브랜드라고 하셔서요, 막심 같아요. 막심 모자. 아 그래요? 아 제가 나중에 브랜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데. 네. 똑같아요, 전 세계 아이들. 그렇죠. 막, 소세지 가져와요. LA갈비랑 바꾸제. 너무 웃기죠. 해피선주님, 오늘 저녁에 양념갈비 먹었다고. 아, 그래요? 양념갈비, 양념 비법. 이것 좀 알려줄까요, 그러면? 그럼 메모하실 수 있어요? 메모? LA갈비를 잘그 재는 방법, 갈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방송에서 전문 요리사들이 하는 거는 조금 따라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양이 되게 많고요. 예, 그리고 고기를 그렇게 좋은 걸 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예, 근데 저희는 솔직히 우리 개인 소비자들은 우리 먹을 거는 고기를 되게 좋은 거 사잖아요. 그래서 연육을, 예, 그들처럼 하면 고기가 많이 맛이 없어져요. 너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갈비를 양념할 때 배까지는 괜찮은데 키위를 넣는 거는 전 반대해요. 예, 키위는 정말 연육작용이 심해서 씹을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막 과하게 넣거나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리고 사야 될 거는 제일 좋은 게 백설표 불고기 양념.
그거 시중에 파는 거 있죠. 불갈비 양념 안 사도 돼요. 그냥 불고기 양념에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미리 사십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하는 양과 그거를 거의 1대1로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약 간장은 캐네디 살때 제가 그 정육점에서 물어봤어요. 간장을 뭐로 쓰냐? 너무 맛있어서. 근데 거기는 기꼬만 간장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샘표간장 쓰거든요. 이거로도 충분하다. 샘표간장도 충분하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단짠이잖아요. 단 거는 기본적으로 간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짠게 간장이죠. 단 거는 설탕인데 설탕만 너무 넣으면 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뭐 매실액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떤 거든. 예, 그래서 과하게만 넣지 말고 만일에 그 유자차가 있어도 괜찮아요. 유자차를 조금만 이렇게 건더기 위주로 좀 꺼내서 종종종 다져서 넣어도 괜찮아요. 완전 그거 설탕 덩어리거든요. 완전 설탕 덩어리. 네, 그래서 매실이나 유자는 하나만 넣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 다음에 일단 갈비는 예, 물에 한번 담궈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면서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여러 번 하지 않고요. 한 2, 30분 지나면 이렇게 핏물이 나오죠. 이렇게 한번 버리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만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한 40분, 50분은 재워놔도 되는데 이걸 오래 잊지 말고 저는 중간에 한번 버리는 거예요. 핏물을. 그리고 새물로 한 20분 정도 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져서 소쿠리에 물이 그 수도를 이렇게 틀고 이렇게 건지면서 물을 약간 샤워하면서 소쿠리에 건져 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쫙 빠지죠. 빠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물을 어떤 그 옛날 요리사들은 갈비찜이나 뭐 이런데 물을 넣어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 맛없는 것 같아요. 예, 무 넣지 말자. 왜냐, 무에서 나오는 그 텁텁함이 또 고기 맛을 맛없게 해요. 요즘 맛은 아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미림 필요하죠. 미림 같은 거 필요합니다. 고기에. 잡내를 없애줘야 되니까. 근데 양념은 여러분이 그냥 양념을 먼저 만드세요. 간장 넣고, 그다음에 고기에다 미림이 먼저 놔도 되고 여기다 같이 넣어도 돼요. 근데 저는 반반으로 해요. 고기 그 건진 거에 미림으로 먼저 좀 재워 놉니다. 그러면 잡내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약간 거기다 또 같이 넣어요. 넣고 꿀팁 하나는 식용유를 조금만 넣어도 괜찮아요. 한두 숟갈 정도. 예, 그것도 식당에서 많이 하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설탕 좀, 설탕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백설포 양념이 이미 너무너무 달아요. 그게 진하거든요. 그거를 약간 희석해준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 넣고, 설탕도 조금 넣고, 자, 미림 넣고, 후추 넣고, 마늘을 좀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파는 그냥 썰어 놓으세요. 옆에 썰어 놓으세요. 나중에 위에 이렇게 얹을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 백설피를 넣으세요. 그래서 믹스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는데 너무 진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단짠이 되면 됩니다. 제가 재워놓고 꼭꼭꼭 눌러서 약간 흥건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양념은 너무 적게. 불고기처럼 하면 안 돼요. 좀더 양념이 좀 많아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배 있잖아요. 우리 배. 예, 배는 하나 넣어도 좋아요. 반개 정도 넣어도 되고요. 양파도 갈아 넣는 거예요. 배에 양파 갈아 넣는다. 키위, 당근 이런 거 넣지 말자. 무 이런 거 넣지 말자. 맛없다. 맛없다.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재워놨다가 다음날 먹으면 됩니다. 다음날 굴 때는 큰 후라이팬에다 굽는데 이게 좀 타요. LA갈비를 할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다 물을 넣어라. 물론 맛없어요. 조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 휴지, 우리 키친타월을 돌돌돌 좀 말아놔요. 그래서 고기를 구우면서 계속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옆에를 갖다가. 그러면 이게 양념이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닦아주면서 이렇게 앞뒤로 구우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먹는 거다. 그리고 갈비는 저는 코스코에서도 안 사고요. 저는 그 시장에서, 제가 남대문 시장에 산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산 두툼한 거. 왜 LA갈비는 코스트코는 너무 얇아요. 이마트는 전 아예 안 사고요. 예, 그래서 좋은 거 사다가 이렇게, 추석이죠. 추석 때뭐한 번씩 해보면 뭐 최고죠. 최고죠.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메모하셨죠?